got the sun in your eyes, and that's why I love you. And even when you're feeling down, there's still a glow about you. And you know how to love and love your present, and you know how to keep your peace when things are reckless. 오늘은 요즘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감성이 아주 그득한 브랜드인 라카 제품들을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짜라란. 이 브랜드는 제가 진짜 보자마자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와 이거 리뷰를 한번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브랜드예요. 제품 종류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파운데이션, 컨실러, 팔레트, 싱글 섀도우, 립스틱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색조 제품들만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이거는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 중에 이렇게 세 가지만 들고 왔어요. 귀엽네. 제가 초이스한 색상들은 에너지, 러브, 글램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와봤어요. 일단 패키지 자체가 제 마음을 아주 홀리게 해버린 패키지예요. 그냥 화이트에 블랙 이런 깔끔한 느낌이고 먼저 에너지 색상입니다. 이게 아마 전 색상 중에 제일 판매량이 높은 색상일 거예요. 에너지. 근데 제가 봐도 이 색상이 제일 예쁘고 아마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하신 분들은 이 색상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좀 전체적으로 차분한 말린 장미 느낌? 그리고 이런 핑크 펄 섀도우가 좀 포인트를 딱 줄 수 있는 팔레트인 것 같아요. 뭐 뭉치거나 밀림 이런 거 없이 부드럽게 이렇게 잘 펴발라지고 발색도 보이는 그대로 잘 발색이 돼요. 발색력이 막 강하게 빡 발색이 되진 않고 은은하게 발색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섀도우는 두 개 색상이 들어있고 블러셔가 이렇게 딱 들어있어요. 정말 심플하고 깔끔한데 좀 데일리로 쓰기도 좋은 정말 군더더기 없는 섀도우 팔레트예요. 케이스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 약간 여백의 미가 있는 다음은 러브 색상을 보여드릴게요. 예쁘네요. 정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섀도우가 두 가지 색상이 들어있고 블러셔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붉은 벽돌색 이런 톤 다운된 벽돌색 섀도우가 하나 있고 손등에 발색을 해보니까 조금 더 핑크빛이 많이 도네요. 그냥 봤을 때는 벽돌 색상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손등에 딱 발색을 하니까 조금 더 핑크핑크한 느낌이 많이 도는 색상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이 섀도우는 굉장히 흰기가 많이 도는 연핑크 섀도우고 베이스로 딱 깔기 좋은 섀도우 색상이네요. 그리고 블러셔는 약간 톤 다운된 복숭아 느낌? 요거는 블러셔처럼 써도 되는데 이렇게 또 요것도 베이스, 눈 화장할 때 베이스로 쓰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연령 상관없이 모두에게 추천드리는 이거는 정말 딱 제가 좋아할 색감들이 모여있는 아이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자, 다음 글램. 글램 색상을 한번 볼게요. 오, 이거는 아까 에너지랑 러브랑 좀 다르게 브라운 베이지한 그런 색상들이고 이쪽에는 매트한 섀도우인데 굉장히 노란기가 많이 도는 우유 한 방울 딱 섞은 듯한 라떼 같은 색상이고 또 베이스로 딱 깔기 좋 오른쪽에는 또 글리터 섀도우가 있는데 손등에 직접 발색하는 게 훨씬 더 예쁘네요. 그리고 블러셔는 쉐딩처럼 쓰기 좋은 좀 부담스럽지 않은 쉐딩 을 찾으시는 분들이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팔레트의 핵심은 이 브라운 글리터 섀도우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골드빛, 노란빛이 많이 돌고 뭔가 흔하게 볼 수 없는 네, 색상인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 팔레트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우유 한 방울 섞은 듯한 그런 뽀얀 느낌이 들어요. 아이섀도우 팔레트에 이어서 싱글 섀도우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총 15가지 색상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몇 가지를 초이스를 해봤어요. 지금 자꾸 햇빛이 나갔다 들어왔다 해가지고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막 이러네요. 일단 먼저 매트한 섀도우들을 보여드릴게요. 피스라는 색상인데 싱글 아이섀도우도 케이스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사각형 모양이고 너무 예쁜데요, 이거? 굉장히 베이지한 다방커피 색깔 네,
아시죠 뭔지? 스틱커피 색깔. 이것도 우유 한 방울을 톡 떨어뜨린 듯한. 그냥 정말 딱 웜톤 분들이 음영 넣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섀도우가 발색이 막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지 않은 눈화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매튜 색상입니다. 짜란. 오, 요거는 좀 어두운 매트한 섀도우고 브라운인데 살짝 붉은기 섞인 브라운 색상이에요. 근데 막상 발색해보니까 막 너무 어두운 그런 느낌도 없고 적당히 음영 넣기 좋은 색상이에요. 자, 다음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칼로 색상이에요.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실물이 훨씬 예쁘고 색상들이 전부 다 너무 잘 뽑았네요. 제가 굉장히 많이 기대했던 색상인데 벽돌색인데 약간 노란기 섞인 그런 벽돌색이고 저랑 취향 비슷하신 분들은 100%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바르면 약간 눈탱이 밤탱이 될 것 같긴 한데 적당히 은은하게 딱 깔아주면은 음영이 싹 들어가면서 눈도 그윽해 보이고 세상 분위기 있는 여자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메이 색상입니다. 홈페이지 보니까 무드가 되는 베이지 핑크라고 되어 있네요. 오, 뭐야. 실물이 훨씬 예뻐요, 진짜 다.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홈페이지에 있는 이거. 올리브영에 있으니까 직접 보시고 테스트 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기본 딱 베이스로 깔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싱글 섀도우에도 깨알같이 이렇게 거울이 붙어있네요. 정말 딱 눈만 보이는 이런 거울이 붙어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딱 하나만 발라줘도 굉장히 데일리하게 이렇게 무드 있는 약간 여리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안나 색상을 보여드릴게요. 오, 예쁘다. 뭐야, 안 예쁜 게 뭐야? 핑크인데 약간 말린 장미 핑크 같기도 하고 벽돌 같기도 하고 약간 또 발색해보니까 살짝 형광기가 도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매력이 있는 색상이네요. 이런 핑크 느낌인데 발색하면 조금 더 밝은 핑크. 겨울 쿨톤 분들이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어텀. 다음 어텀 나오세요. 이것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색상이에요. 어텀은 정말 정석 어텀 색상은 정말 정석 벽돌 색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레드빛이 많이 돌고 너무 빨갛지 않나? 할 수도 있는데 또 발색을 해보면 막 너무 부담스럽게 발색이 막 되는 게 아니라서 너무 예쁘네. 이거랑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칼로 색상, 아까 제가 정말 또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한 칼로 색상 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둘 다 벽돌색 느낌이긴 한데 칼로는 조금 더 웜한 벽돌 느낌, 어텀은 좀 굉장히 쿨쿨한 벽돌 색상이에요. 이렇게 본인 취향에 맞게 얼굴 톤에 맞게 초이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둘 다 너무 예쁩니다. 마지막으로 글리터 라인 애들만 남았어요. 일단 먼저 제르 색상을 보여드릴게요. 펄이 아주 막 자글자글한 쿨쿨한 은하수 펄입니다. 발색 미쳤고 색상 미쳤고 가루 날림없고 약간 습식 섀도우 광이 촤르르하게 이렇게 바세린 광이 나네요. 오늘 굉장히 붉게 분위기 있게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는 날에는 이렇게 어텀 색상 발라주고 제르 이걸로 딱 포인트 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터너 색상이에요. 이걸 두 개를 은하수 펄이라고 정했네요. 아까 보여드렸던 제르는 쿨톤 느낌의 은하수 펄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터너는 웜톤 느낌의 은하수 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마틴 색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굉장히 골드 펄이 많이 들어있는 브라운 섀도우고 발색을 하니까 노란기가 확 돌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살짝 비틀어보면은 조금 붉은기도 돌고 굉장히 오묘한 색상이에요. 너무 예쁘네요, 진짜. 방금 소개해드린 요거 글리터 라인들 제르 터너 마틴 요거는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개인적으로 발색력은 팔레트보다는 싱글 섀도우가 조금 더 발색력이 좋은 것 같아요. 막 여러 개 사기 부담스럽고 그냥 한 큐에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 팔레트가 편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블러셔도 같이 들어있고 데일리로도 쓰기 좋고 나는 조금 더 다양하게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싱글 섀도우들을 한번 또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매트 립스틱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6가지 색상을 가지고 와봤고 또 한번 볼까요? 이거는 린지 색상입니다. 굉장히 깔끔한 짜란 린지 색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환장하는 이런 무광 느낌의 쭉 깔끔한 매트한 느낌이고 그냥 봤을 때보다 발색했을 때 조금 더 강하게 진하게 발색이 되고 굉장히 톤다운된 MLBB 색상입니다. 발색도 정말 매끄럽게 순수하게 잘 발색이 되고 이것도 굉장히 감성감성한 무드 있는 핑크 색상이에요. 다음 제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딱 정석의 코랄 브라운 색상인 것 같아요. 아주 막 감성이 뚝뚝 흘러 넘치는 색상이에요. 확실히 좀 톤다운된 색상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무드 있고 분위기 있는 색상이에요. 이거는 조금 더 진한 색상들이랑 레이어드해서 발라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좀 차분한 입술을 연출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 하나만 발라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미아 색상을 발라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색상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핑크빛이 도는 색상이고 찰리 색상 한번 발라볼게요. 찰리는 제타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오렌지빛이 확 도는 톤다운된 당근색 느낌이 들어요. 다음 스캇 색상 한번 발라볼게요. 굉장히 차분한 느낌의 벽돌 레드 색상이에요. 다음 예스 색상을 한번 발라볼게요. 굉장히 톤다운된 레드 색상이네요. 약간 노란기 섞인 듯한 톤다운된 레드 색상이고 이게 막 뻑뻑하게 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매끄럽고 부드럽게 잘 발려요. 네, 이렇게 하면은 라카 제품들을 이렇게 리뷰를 해봤어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